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100g을 다해 SES 프로덕션입니다. 소주병을 보면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맥주병은 전부 다 갈색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자, 우선 소주의 역사를 보자면 소주는 몽골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6.25 전쟁이 끝나고 소주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소주병은 투명했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이게 90년대까지만입니다. 그러다가 오비라는 회사에서 지금의 두산입니다. 1993년에 그린 소주가 출시됩니다. 그린 소주의 소주병은 초록색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주병의 녹색 색깔이 친환경과 자연주의 컨셉과 딱 맞았고 기존의 소주보다 덜 독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줬거든요. 이 인상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초록색 병으로 된 소주병을 출시시킵니다. 처음처럼 참이슬 뭐 요런 거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소주병은 소주업계들이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소주병을 보면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라벨만 다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맥주병은 왜 갈색일까요? 그 이유는 맥주는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술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매우 취약한데요. 맥주가 태양광에 노출이 되면 맥주의 주성분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맥주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갈색병에 담깁니다. 자, 그리고 막걸리는 전부 다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잖아요. 막걸리는 발효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발생되는데 기체가 발생하면 탄산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병이 유리병이 아닌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가 됩니다. 이상 상식의 100g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